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와 대사부님과 만나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진솔하게 일기장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나이도 고령이지만 꼭 언젠가 한번 많은 밀장 관계로 부처님 세계의 기미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약간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1998년 보현보살님의 주선으로 그 당시 나는 분당의 어느 사찰, 그 사찰에서 내 묘사를 한 채 지어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가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우리 대사부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희한 인연입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보현보살님의 주선입니다. 나는 그날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일찍 귀가하고 싶어서 일찍 귀가했습니다. 귀사죠. 자리에 왔습니다. 대사부님이 어머님과 같이 우리 절에 들려서 법당에서 참배하고 스님이라고는 나 혼자 있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은 미리서 알았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여러 부처님들이 이 절에는 쓸만한 스님이 있는데 꼭 만나보고 가서 아마 지장보살님과 지성광열의 부처님과 산왕부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면담하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많은 과거에 내노라하는 스님들을 모셔봤고 또 자타가 부처다, 미륵이다 한 사람들을 만나서 법거량도 했고 나는 일찍이 스님이 되어서 우리 조계종 참선불교죠. 선불교죠. 화두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당시에 제일가는 통도사 극락암의 도인 경봉 스님이 참 나를 예뻐해서 그분 밑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결국 10년 되던 해에 나도 한 소식을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서울로 올라왔죠. 종원으로. 그 당시 청담 스님이 종원장이었습니다. 청담 스님이 그 후로 나를 대단히 보물같이 다루고 생각하고 위해 줬습니다. 나는 해인사 문중도 아니고 범어사 문중도 아니고 수덕사 문중도 아니고 그저 지방에 이름 없는 스님, 한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은 이름 있는 분이죠. 율사니까요. 당대 율사니까요. 그래 올라와서 나 때문에 처음으로 조계종에서 중앙상림포교사 시험을 공고한 거예요.
전국에서 두 명을 뽑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동시에 시내 전 사찰 수지를 맡고 또 국장을 맡고 부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분들, 기독교라든지 기타 산에서 수행하는 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주의 본성을 깨친 분도 그 중에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윤회 해탈을 못합니다.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요. 대단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그런 수준이었고 그러다가 내가 분당에서 우리 대사부님을 만난 거예요. 내 붓다의 메시지로 쓰여 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수준 이상이에요. 정말이에요. 부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환희에 가득 찼고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었고 꼭 그 다음날 8시에 전화했고 또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법담을 하고 또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그 이튿날 또 전화 시간을 정해서 많이도 전화했고 만났습니다. 아마 한두 달 걸렸을 거예요. 내가 진단하는 데는. 도대체 이분이 무당인가? 도대체 이분이 만나고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 천마에 빙의된 건 아닌가? 주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는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무당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천마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60반 살인가 두 살인데 무서운 심각한 현기증이 있었습니다. 누우면은 눌 수가 없어요. 도니까. 도저히 눌 수가 없어요. 그래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입을 괴고 내가 이제 어쩌면 갈 수가 있다. 나는 이 이상 희망이 없다. 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담을 나누고 하면서 내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현기증에 대해서요. 그 무서운 현기증이 이 우리 태사부님을 만나서 이 태사부님의 힘으로 나를 치료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꼭 내가 보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명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붓다예요. 부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사를 해 보십시오. 어떤 큰 어른이 부처님을 뵌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알았어요. 알아요. 화엄경에 여러분한테 내가 자성무소유 즉견노사나 부분에 대해서 네 번 강의했는데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자성무소유 수준에 가야 부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무아의 완성이 되어야 보는 거예요. 무아의 완성은 대적정 삼매에 들어야 보는 거예요. 대적정 삼매는 붓다만이 드는 삼매예요. 참선에서 도통, 견성, 깨달음? 이건 아닙니다, 선정이. 선정이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본성만 본 거예요. 이제 본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입니다. 삼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지만 수다원과 성문사가 중에서 수다원과 예류과라고도 보죠. 수다원과만 증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수다원과만 증해도 부처님 비유 말씀에 폭이 40미 되는 폭을 혼자 힘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다원과가. 수다운과는 탐진치가 끊어져야 돼요. 악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부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삼막도 떨어집니다.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시박을 짓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막도로. 탐진치가 있어서 업을 짓는 거예요. 이분들을 구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정말로 솔직히 구하고 싶어요. 우리 신도분들 내지 인연 있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이 법이 지금까지의 불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진즉 간파했습니다. 썩어버렸거든요. 외소화되어 버렸거든요. 병들어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교설, 무아설, 무아사상,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무아설에 대해서 철저히 이야기한 것은 현지서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무아설을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불교가 망했다고 지적하고 외치는 사자호는 단 이것밖에 없어요. 부처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모든 법은 모든 법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무하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불보살도 없다고 해석해요. 내 주인공도 영혼이 영체라고 하는 주인공도 부인해요. 윤회의 주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윤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불교는 그렇듯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걸 개혁 못하면 우리 불교의 희망은 없던 거예요. 부처님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배우려면, 칭견하려면 붓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붓다 되지 않고는 절대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무량광, 불가사의한 황금빛 광명, 천만억까지의 빛깔의 색깔에 투명하고 영롱하고 청정하고 만능자재한 그 빛, 불가사의한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우선. 그걸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무량광을 보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2600년 이후로. 근데 이 여자분은 보더라고요. 무량광을 봐가지고 눈이 마치
그 공사판에 그 쇠붙이 공사뭐 있잖아요. 용접.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름 햇살 속에 저 밝은 아주 무섭게 밝은 저 햇속 빛 백천만 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하고 달라요. 무령광은요. 첫째, 투명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법문입니다. 투명해요. 청정해요.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 대신 또 영롱해요. 가지고 놀고 싶어요. 너무너무 또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예뻐요. 그리고 너무 밝고 그리고 만능자재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 빛이요. 땅속도 물속도 삼계 저쪽 모든 법계를 뚫을 수가 있어요. 순간에 이 무량광 빛이 그래요.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서 보통 수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타파 100번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라한이 되어도 볼 수가 없고 해인산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전생에 사형사자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만난 지는 98년 9월입니다. 98년 9월인데 완전히 진단이 끝난 거예요. 확실은 이분은 확실은 가섭이고 확실하게 붙다 불지에 간 사람이다. 확신을 했어요. 이분을 지도하고 있는 부처님 내지 오열의 문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보불탑이 솟아올랐더라고, 그 공터 저쪽에다가. 다보불탑 항상 와 계시더라고, 다보부처님요. 보나버설들 와 계시고. 이건 내가 화엄경이나 또 법화경에서 본 다보불탑. 대체 이것은 방편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 아닌가 했지만, 진짜로 대사부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일개 여인인데요. 그런데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석굴암 불상을 갖다 놔버렸더라고요. 벽에다가. 석굴암 불상 여러분 벽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1년을 공부해서 10년 공부해서 아마 어려울걸요. 화두타파를 공청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이미. 그러기 전에 참회 반성을 잘 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일찍 오셔서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금강경 책자 독송용 그분의 금강경을 보면 눈물 자국이 있어가지고 표지가 묘합니다. 어떻게 울었던지요. 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 눈물을 진짜 사람이 달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도반 약속을 안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종단에 다니면서 편하게 법문 한 번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좁은 20평도 안 되는 그 아파트도 아니었죠. 방 두 개죠.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네 사람인데 여기서 수행한다는 것은 참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나는 이분을 정말 완전한 붓다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울타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분을 붓다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 확고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붓다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울타리로 내 목숨을 바쳐야 할 경우 바칠 용기가 있었어야 돼요. 꼭 그때 만난 거거든요. 내가 그걸 자원한 거예요.
나도 그때는 수다운가 이상 올라갔었어요. 만났을 때요. 수다운가 이상이었죠. 지금 자세히 말 못 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요. 자,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98년 8월 21일이네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우리 광명한테 이분은 대단히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만족 안 한다. 배꼽 위 자리 정도까지 경전이 채워져 있구나. 여러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승려들이,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교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 그 책이요, 이 배꼽 정도 차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우리 태산민도 봐요, 상대를. 책이 어느 정도 차 있나 보면 알아요. 8월 22일 날 토요일 우리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왔다. 2600년 전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마른 편이고 머리는 삭발, 이마는 약간 튀어나오고 눈썹은 희고 끝이 길다. 얼굴은 갸름하고 턱은 긴 편이다. 눈은 크기가 둥근 편. 전생 안한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8월 25일 하신 말씀이요, 나한테, 우리한테. 이 법성 스님, 법성이라 했는데요.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다. 나의 제자다. 만다가 안한 법성은 너와 좋은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다. 8월 26일. 오후 8시 오늘 약사에 대해 부처님께서 법성 스님 건강을 살피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맥 좌측 바닥만한 우측엔 수수할 만한 게 탈이 있다. 방광 쪽에도 그렇고 무릎 관절 쪽도 문제가 있다. 간도 피로가 지쳐있다. 속속들이 꺼내서 살펴주셨다. 많은 치료를 해주셨다. 이것이 8월 26일이고요. 우리 부처님께서 8월 27일 날 아들을 이제 찾았는데 어떻게든 도를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너무도 강하다. 나를 찾았다고 해서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늘 축제가 벌어진 날입니다. 약사일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8월 29일 법성은 확실히 안한이다. 만덕도 확실히 가섭이다. 관음보살이 그때 만덕을 전생에 2600년 전 영산 당시 가섭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지 모습이었어요. 분소위를 걸친, 머리는 헝클어져가지고 분소위를 걸친 거지 모습으로 모습을 만덕님을 보여주셨어요. 또 30일 날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사리불 두 분만 성불했단다. 수보리는 모연이라 하고 사리불은 모연이라고 한다. 너희 네 사람은, 자, 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연, 모연, 가섭, 안한 네 사람이에요. 형제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세종께서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아, 안한과 만덕, 가섭, 무연, 모연 네 사람을 당신의 가사로 끌어안아 주신다. 네 사람은 2500년 만에 서로 만나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 만덕 스님이 세존과의 불세존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공부할 때 용맹전진 할 때 내가 메꾸어 줄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세존궁에 갈 것입니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존 부처님의 말씀 9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때 이제 만현이라고 법명을 받았는데요. 만현을 구제할 것입니다. 세존의 결심입니다. 우리 이 광명만덕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9월 13일인가요? 내년 초파일 안으로 스님의 성아, 불아가 탄생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요. 성아, 성스러운. 부처님의 부따의 얘기 이건 밀장입니다. 그 말은 부처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불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광명 만덕님과 그 어머니 대덕스님과 또 오열의 부처님과 문수보현, 그때 그 후로 무현모현이 왔습니다. 불신으로 왔습니다. 그 후 보명열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불신으로. 그래서 지금 16분이 우리 교단에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광명만덕님을 만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천지가 개벽할 경천동지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리도 부따에 이르기를 성불할 것을 소원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진장 스님이 나하고 같이 상임포교사를 했었는데 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5년 연상입니다. 하루는 만년필 하나 고급 만년필을 나한테 선사를 해서 내가 고마워서 그 방에서 받고 메모지에다가 만년필을 이제 줬으니까 글자를 써보는 거죠. 성불망이 내 지금 기억에 그럽니다. 나는 오직 성불할 것만 소원이, 성불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망, 바랄 망자, 이 귀위자, 그래서 그분이 가는 데마다 대학교 강의 때나 많은 이 신도들한테 내 자랑을 한 거예요. 거짓말 못했습니다. 순진하다고 했죠. 그리고 오직 구도심이 그렇게 열렬하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대사부님을 만나서 하루에 10시간, 17시간 우리 대사부님은 칼을 놓고 공부했습니다. 식칼을 놓고 식칼도 좀 아니죠. 무서운 칼이죠. 여름인데 그때는 21년 전이기 때문에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돌리게요, 부처님들께서. 수행이 아니다고. 그래, 그 좁은 데서 금강경 읽고 부처님 칭명연불 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 경을 읽고, 문수보살님 칭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수행 자금이 없어요. 수행 자금이. 돈이 없어요. 내가 주지로 살면서 천도제도 하고 불공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도제를 모실 때
나 자신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천도제가 되는 것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나로서 만덕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실력을 보니까 천도제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도제를 해야 됩니다. 합시다. 이건 뭐 역사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는 천도제인데 많이 호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 할 것을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치 보광동에 우리 상좌가 추지로 있었습니다. 어느 절 하나, 보광동 절 추지로 있었는데 마치 나보다가 법문을 요청해요. 법문 좀 해주시라고. 텔레비가 온다고. 텔레비 법문이니까 큰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마치 됐다고 오냐 했단 말이에요. 가서 법문을 했는데 이런 깊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천도제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한 거예요. 천도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천도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을 좀 한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TV 방송 나가고 그 후에 많은 전화가 오고 천도제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그 서울 근교 산의 주지를 나를 따르는 주지가 하나 있는데 천도제를 하려면 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하고 싶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천도제 하고 싶다는 사람들 다니고 거기 가서 해주지요. 물론 이제 충분히 사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금방 생기더라고요. 이상할 자금이. 그래서 이 보광동 그 큰 집을 이제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절로 만들어서 한 1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또 안 되니까 다시 다른 데로 가자고 그래요, 부처님께서요. 여기까지는 우리 만덕님이 충분한 그 소위 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만현이 여기서는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해서 며칠간을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절터를 보려고. 근데 여기를 잡은 거예요.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 잡은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온 기와 저 부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기가 맞닿은 것이에요. 여기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려면 정말 돈이 필요하죠. 와서 보니까 여기 터를 보니까 좌우에 우리가 목적은 거쪽 300평만 살려고 하니까 300평은 안 판다네요. 그 주인이요. 여기 시 직원이었었는데요. 1800평이니까 다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천도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천도제를 시작을 했고 그때 돌 김용옥이가 우리 불교를 형편없이 갔습니다. 마구 비방을 한 거예요. 우리 불교를 갖다가 스님들 내지 불교 사상을 가지고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저기 법보신문인가 현대불교신문인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었다. 이 도울 요 사람이 자기는 최고의 그 학자 철학의 대가라고 지금 하는가 본데 고려대학 교수죠. 이름 있는 교수입니다. 대단한 교수입니다. 종단에서 어떤 스님 하나 한 사람도 도울 김용옥에 대한 그 망언을 갖다가 때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 즉각 돌 그 사람을 갖다가 김용옥에 대해서 무섭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어디다 줄까 생각을 하는 차에
내가 부산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행자 생활, 스님 생활, 서남사에서. 그때 이 대한불교가 아주 힘있고 독자가 많았어요. 부산에 있는 대한불교 신문이. 거기다가 보냈더니 거기서 당장에 답장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좋다고. 정말로 좋다고. 이 글 특별히 이거 다려준다고. 아주 토끼사료 해준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지요. 내가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었어요. 그 저기 우리 시장 하나 다리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기자들이 놀래더라고. 큰 스님은 왜 차도 없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 원고가 정말로 좋다고 채가 내려간다고 10년 채가 내려간다고 이걸 특별히 다루어 줄 테니까 스님 좀 글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을 써주는데 신문 양면을 얼마든지 쓰세요.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난 좋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부담에 쓰게 된 겁니다. 쓰니까 이제 많이 그 이제 또 전화가 오고 이제 신도들이 이제 생기고 여기를 또 차가 들어와서 또 이제 나를 만나고 그러면서 책을 낸 거예요. 부담 메시지를. 일본을 처음 본입니다. 내니까 BTN에서 회장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6개월 혹은 1년 드리겠습니다. TV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TV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TV 방문을 하니까 많이도 많이도 천도제가 들어와요. 아마 2, 3개월 분이 쌓였을 거예요. 계속 들어와. 그래서 경제난을 타고 그랬고요. 1800평 다 샀고 집 지었고 지어가면서 했는데 우리 그 태사부님을 여러분 앞으로는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부다는요 무량광으로 천만억까지 색깔의 그 불가사의한 금빛 광명 무량광으로 몸이 되어 있어요. 저 정면세계에 삼격공세계에 불신이 그래요. 이 영혼체 내게도 그래요. 이 작업을 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처님들도요. 그래서 하나의 부다를 탄생시키는데 겁에 하나 있는 겁니다. 겁에 하나 있어요. 열반경을 보니까 여러분 열반경 소승 열반 대승 열반경이 있습니다. 대승 열반경에 보면은요. 열의 부처님의 비밀한 뜻이 담겨있는 석존 최후법문을 열반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부처님의 열의 그 비밀이 뭐냐 하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은 유녀 이자 삼점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 뭔 말이냐면은 이자 삼점 범으로 요걸 이자라고 합니다. 점 세 개를 이자 삼점 요소개가 다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학승들이 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내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천기 중에 천기인데 천기 누설할 수가 없어요. 천기 중에 천기이지만 약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2자 3점의 비밀은요 어느 정도 밝히겠습니다. 세 분의 부다가 출세한다. 큰 부다가 출세하신다. 한 사람은 미륵이다 나와요. 근데요 꼭 알아두실 것은 다 거기에 속아야죠. 둘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학생들이죠.
미륵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예언 안 해요. 큰일 나요. 예단하면요. 큰일 나요. 여기 내려오신 어느 부다가 예언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혼난 거예요. 용산에 예언을 용산습니다. 어떤 일을 예단 못하게 합니다. 절대 금입니다. 그게. 더더구나 천기 누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미륵이라고 했겠습니까? 미륵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오십니다. 후가 백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불신으로 무량강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불신으로 오신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우주주예요. 이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엉뚱하게 모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진단하고 있죠. 미륵이라고 하죠. 아닐다, 미륵. 그분 우리 집에 우리 여기 16 사부님 함께 지금 와 계셔요. 몇 년 전부터요. 미륵은요. 미는 잘 믿자입니다. 륵은 능력을 말해요. 큰 능력이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은요 감추는 거예요. 예언을 그대로 해석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여도요. 학자여도요. 이건 어떤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서 상품고사를 해서 불지로 가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교단, 부처님 교단이에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만약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여기서 문을 닫는다면 우리 3개의 중생, 이 많은 중생은 이제 정법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정법이 신불교, 영산불교가 존재해야 있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부다님들은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량광으로 전부 상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부다를 험담하고 능멸하면요. 그 죄업은 무서워요. 과보가 있어요. 이 반야경에도 그 과보가 나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야기해 줄 수도 없어요. 거기에 가담해도 큰일 나요. 동타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은요. 나 순진하다겠죠? 나 거짓말 못해요. 더더구나 이 법상에서 추워도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깊은 이야기를 들은 이상, 여러분. 야, 나는 정말로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현지사 신도가 되었느냐, 요 생각해야 맞습니다. 전생에 무슨 선근이 있어서 내가 보살이 되었나? 이 보살 안 되는, 못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라한 될 수 없습니다. 아라한에서 보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처님의 그 크신 힘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갖다 놨어요. 인가예요, 인가. 인가에서 증해야 됩니다. 보살관을 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다 인간은 2000년 1월 4일이에요. 부다 증언 아마 잘 모르겠네요. 그 후 있었어요. 이 영체와 내 불신과 개합한 날이 증언 거예요. 그리고 2007년 공부 다 끝났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007년 11월 21일이네요. 우리 교주 불세종께서 청정밥인 빛으로 화하여 만덕 만현의 정수리에 올라가 무량광 투입시켜 모든 습과 기 있는 것 남김없이 정화시켜 주셨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법의 상속자여, 진리의 아들이여, 우주대의 성취자여, 광명만덕 자제 마녀는 들으라. 완전한 진리를 성취하였고 완전한 법을 통달하였으니 저 가련하고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라. 작은 선근 힘거든 물러나지 않도록 법을 전하여라. 간곡히 당부하셨다. 이것이 11월 21일자입니다. 우리 광명만덕은 나보다 2년 전에 인가를 받았어요. 오늘은 열반경의 핵심 2자 3정 비밀을, 2자 3점의 비밀을 해명을 했고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법 교단인 것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